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운동이 대전지방국세청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름하여 희망의 끈 잇기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운동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대전지방국세청에 아주 특별한 나눔이 펼쳐졌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활동. 그 속에 담겨있는 따뜻한 마음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대전지방국세청에서 펼쳐진 아주 특별한 운동. 그 운동의 정체는 바로 희망의 끈잇기 운동이라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희망의 끈잇기 운동에 나서기 위해 외출 준비를 하는 직원들. 그런데 희망의 끈잇기 운동은 어떤 활동인 건가요? 복지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찾아내요. 그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민센터나 국가보훈처의 담당자들을 통해서 어려우신 분들의 그 자료를 수집해서 대전지방국세청 사회봉사단에서 이제 그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활동. 근데 얘가 지금 막 툭 편해서 뚝 떨어지는 걸 봤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충격으로 교통사고에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들에게 찾아온 병. 할머니와 가족들은 또다시 가슴이 무너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게 생활 능력이 떠나서 경제적 능력이 수도 관이 없으니까. 절대 그 희망의 끈을 절대 놓지 마시고.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작은 마음을 전한 대전지방국세청 직원들. 힘드실 때 정말 이렇게 전화 주시면 네, 다시 또 찾아오고 이렇게. 그 마음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희망의 끈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이어온 활동은 지금까지 157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친분의 집이었는데 그냥 방한간조 사는 김포 친구의 도움으로 어렵게 얻은 방한칸. 그마저도 비워줘야 하는 할머니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자식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 따뜻하게 하고 계셔. 겨울 잘 나시고 건강하게. 네, 잘하고 있어요. 네, 봄에 또 올게요. 그런 할머니에게 대전지방국세청 직원들의 후원금은 더더욱 작지만 큰 힘이 됩니다. 마음이 훈훈하고 힘이 돼요. 찾아주시면 힘이 돼. 그래서 잘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성금 모금. 그 따뜻한 나눔에 이제 대전지방국세청 직원들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다는데요.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세무서 15개 세무서하고 지방청에서 15가구씩 시작을 했는데 지금 19개 단체 주변 단체에서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그분들이 90가구 이상을 또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말도 잘 못하죠. 그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보내야 할 긴긴 겨울이 춥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나눔 활동이 사회에 점점 확대가 되어서 이렇게 사회 운동으로 전개되어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비록 십시일반 모은 작은 성금이지만 그 속에는 함께 나누고자 하는 대전지방국세청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국세청 1,500여 명 직원이 아주 홍보위원이 돼가지고 각계 각층에서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데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마음 속에 희망과 행복도 쌓여가고 있습니다.